법은 약간 좀 이상하시죠, 그쵸?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아이디 좀 매니저 채팅창에 적어놔. 내가 이따 보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의 채팅은 다 유튜브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짓이 예능이면 여러분들도 예능으로 좀 채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가자, 야, 가자! 가자, 이씨! 닭살래, 그냥, 어? 끝까지 가는 거야, 이씨. 아니, 야, 계속 나오니까 내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놈의 똥꼬집이, 어? 곧 준비될 것이다. 신관이 씨, 젤라가 사원 밑에서 태양석을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제가 태양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소 회수해라. 아니, 방어서 보강 따윈 없어. 우리가 최대한 지키겠다. 야, 조졌다. 야, 쟤네들은 그냥 이제 버리자. 버리고 쟤네들이 이제 버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질럿 한번 미치게 한번 소환 한번 해. 질럿 미치게 한번 소환 한번 하고. 야, 가자. 하나 미르다. 다 죽여버려, 이씨. 얘네들도 아까우니까 이제 그만 장난치고 데리고 옵시다. 뭐야? 뭐? 아니, 이거 뭐, 뭐다? 아예? 위치가 그런 거였어? 아, 이런 젠장. 보강하자, 이제 보강해. 근데 저기는 근데 어차피 한 곳은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야, 처절하다 진짜. 씨, 불쌍해서 컨트롤 안 해줄 수가 없어. 버리긴 했지만. 태양석 회수 작업이. 자, 10억 넘었어. 시간이 조금 더. 뭐야, 씨, 15억을 왜 막아? 이씨. 자, 일단 계속 막으라는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애가 좀. 한쪽은 유닛으로 막, 뭐야. 가스가 모자르잖아. 와, 난리가 났네. 개쎄다. 난장판 됐어. 필인데, 필인데, 그렇지. 필인데 비벼.
오로지 믿을 건 도니오. 난리가 난 난리가 났어. 아, 막긴 막는데, 못 막을 정도는 아닌데, 나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 나 진짜 야, 아니 야, 10억이라 하길래 끝난 줄 알았지. 누가 그 뒤에 20억을 15억을 봐. 몰랐지. 와, 아니 여기가 있으니까 어차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와, 개세네. 야야야, 위에 막아야 돼. 위에 총체적 난국이야 지금. 총체적 난국이 돼가고 있어. 아, 됐다, 10억 됐어. 아군의 창으로 소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런 씨. 뭐 이거 눌러? 사원 과부하. 근데 결국 여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된 거야? 아, 총재 난국이어서 됐다. 와, 야, 근데 진짜 영화 같게 됐네. 그치. 여기서 걔 망해가는 순간에 깬 거 아니야, 그치? 어쩌다 보니 현실적이 됐어.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집을 나가서는 안 됐어. 야, 이거 맨인블랙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저런. 우와, 그렇게들 말하지. 뭐야, 막 칼라의 제라투에서 분리된 우리는 환자라는 고통을 겪는. 우와, 나 순간 제라투 살아난 줄 알았네. 이걸 어떻게 혼자 해? 오우! 하간! 하지만 우린 결코 환자가 아니다. 전사들의 심장은 명예와 전통으로 하나가 되고. 우와, 저런 힘이 있어? 얘한테? 이름으로 행해지니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용맹한 자들이 선택한 그 이름 됐네. 아흑기사. 저러면서 지는 저기 포탈 탄 거 아니야, 그치?
결국 저그한테 지배당해서 우리가 못 가질 거면 너네도 갖지 말라 해서 아예 성 그 파괴버렸죠. 아니 왜 제라토의 초상화를 주세요. 씨 눈물나게. 씨. 자 했고요. 자 다음 팟에서 보시는 분도 우측 상단의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전쟁 의회에서 새로운 유닛들이 그대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전쟁 의회 한번 가야 됐었어. 아까 안 갔거든. 기대돼. 이번에 두 개 올리겠다. 야 은폐 전사들을 뭐야 배치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 남았네. 은폐 전사 암흑기사 복조자 가중 그림자 경로 암흑기사 한 대상이 다른 대상이 도약하며 도약할 때 35만큼 피해를 준다. 우와 영구 은폐. 아 이거는 뭐 우와 이제 움직이는 거 보여 지금 이거? 개쩌네? 그림자 경로 아이어의 복수를 위하여 뭐야 이거 긴급 귀환 복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받으면 암흑 성소로 자동 귀환하고 보호막과 체력이 모두 회복된다. 이 효과는 60초마다 한 번 발동됩니다. 아 무조건 기지에서 부활해? 그 뭐야 파일럿 옆에서 못하고? 연구 야 그럴 거면은 암흑 기사가 낫지. 솔직히 전략 시뮬레이션 스타크래프트2 사람 죽이는 게임이잖아 이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벌처 3마리로 CG 3마리를 잡았어. 그러면 개이득? 개이득이지. 사람 목숨이 중요해? 그쵸? 어 이거는 네 목숨이고 이거는 어 전략적인 거고 그쵸? 이거 가야지 뭐. 자 암흑기사 가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씩 살려서 가면은 정들어서 이 게임 못해. 전쟁 게임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올릴 게 없네 포인트가 안 돼서. 자 이번에는 건설 시간 여기 할당합시다. 어차피 뺄 수 있으니까요. 태양의 창을 감속장으로 왜 바꿔요? 태양의 창이 난 더 좋은데? Why? 에나르딘 샤프라스 샤쿠라스는 파괴. 아까 못 봤어. 내가 태양의 창으로 버티는 거? 점점 거세게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아, 다른 거 쓰려고. 아, 그거는 본인이 이제 사서 해 보시면 되고요. 예. 신과들로서 난 우리의 칼라의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치즈버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불고기 버거를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불고기 버거를 먹고 싶으시면은 직접 롯데리아를 가세요. 정화자 프로그램. 예. 그곳에서 부활했다. 우린 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술을 입수해야 한다. 갑시다. 글라시우스 갑시다. 글라시우스 시저. 이 안에 우리 제국이 개발한 최고의 무기가 있다. 아 불고기 먹어도 맛나다라고 말해주시려는 거였어? 반바직스라고? 알겠습니다. 그들은 대의회의 명령에 따라 영원히 봉인됐습니다. 고대의 정화자들은 이곳에 있지 않고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곳 글라시우스에서 우리 연구자들은 그 고대의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시험 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와. 누굴 가르치려는 것이냐, 칼라이. 그렇지. 뭔가 프로토스 유닛은 보고만 있어도 멋있어요. 지금 우리 병력으로는 아몬의 군대 압살당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이 도움이 된다. 우리 그걸 이용할 것이다. 야 함선전인가봐. 그들이 시설을 공격합니다.
탈달입니다. 와, 탈달이 오랜만에 듣네. 프롤로그 때 들었던 애들 아니냐. 갑시다. 정화자 기술을 얻으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탈다림이 시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파수기 로봇 지원 유닛입니다. 보호막 재충전과 수호 방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파수기인데 웬만하면은 파수기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수기 잘 안 쓰지 않나요? 신관이시여, 탈다림의 모선이 블라시우스의 궤도 방어 시설을 향해 우와, 레이조코바 모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승천자 알라라. 이 시설 파괴. 우와, 얘 뭐야? 생긴 것 봐. 뭐야? 알라라크. 이미 늦었다. 검정색이네. 그거 아니야, 무광 아니냐? 무광 검정 블랙 간지. 저 자동차 중에 저런 무광 블랙 한번 봤는데 진짜 개멋있더라고. 아우디 스포츠카나 한번 봤는데 검정 무광 한번 봤는데 개멋있어. 어느 쪽이든 난 상관없다. 그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 출발하면 우리가 분해 광선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한다. 가자. 기술 보관소에 도달해라. 뭐야, 가는 길 아니야? 분해 광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선이 보관소를 파괴하기 전에 보관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얘네라도 뭐 보내라는 얘기야? 뭐 그러면? 어? 뭐야, 파수기 어떻게 꺼내? 우리 연결체 외곽에서 탈다림 병력이 결집하는 게 감지됩니다.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잠깐, 파수기들이 여기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네.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파수기는 주위에 있는 전사들의 보호막을 복원해 줍니다. 어쩐지 왜 못 쓰나 했네. 됐어요. 파수기 세 개나 줬네. 이러면 써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야야야야야,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우리 팀만 보호되는 거지? 어. 자, 됐습니다. 우리 관문에서도 파수기를 소환할 수 있게 손을 좀 봤습니다. 아, 파수기도 만들 수 있네. 여기서 오늘 세 개면 충분하잖아, 솔직히. 뭐야, 한번 뽑으라는 거예요? 반짝거려. 한번 뽑읍시다. 파수기 부대로 한번 가? 그냥? 자, 여기다 파일런 땅이 너무 좁으니까 파일런 좀 이런 데다 많이 지어.